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1월 18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사망자 현황입니다. 1월 18일 0시 기준 경기도 사망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9명 증가한 2036명입니다. 1월 9일부터 1월 15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사망자는 93명으로 전주 81명 대비 12명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 1명, 50대 9명, 60대 16명, 70대 22명, 30대 34명, 90세 이상 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망자 분포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89%, 80세 이상 48%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사망자가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1월 18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530명 증가한 21만 983명입니다. 1월 9일부터 1월 15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1만 556명으로 전주 대비 2,116명 증가하였으며 하루 평균 확진자는 1,508명입니다. 4주 연속 감소하던 신규 확진자는 이번 주 들어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 확진자가 2,98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주의 2,428명 대비 557명 증가한 수치이며,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6%에서 32%로 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연령대는 20대로 총 2,38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전체 확진자 중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연령층은 798명을 기록하여 전주 1,042명 대비 244명 감소하였으며, 전체 확진자 중 비율은 11%에서 8%로 3%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도내 60세 이상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작년 10월 말 937명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다음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7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4,975개입니다. 전주 4,645병상에서 연세요양병원 74병상, 참좋은병원 17병상 등 330병상을 추가 확보한 수치입니다. 현재 1,615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32%입니다. 중환자 사용 병상은 278병상에서 188병상으로 90병상 감소하였으며 가동률은 46%에서 27%로 19%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중증증 173병상, 준중증 30병상, 중증 61병상 등총 264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이번 주에는 일산차병원 11병상, 아주대병원 6병상 등 20병상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병상 현황을 점검하고 독려하여 병상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총 11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1월 17일 18시 기준 1,793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1월 17일 18시 기준 도내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74개이며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6,260명입니다. 재택치료 단기 외래진료센터는 도내 11개소가 운영 중이며 경기도 의료원 포천병원, 어정부 성베드로병원은 1월 18일부터 안산 온누리병원은 1월 19일부터 진료를 개시하여 총 14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재택치료 중 병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203명이며 145명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5,384명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1월 18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141만 4,202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84.7%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3차 접종자는 597만 505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44.3%입니다. 주간의 3차 접종자는 총 62만 4,901명으로 누적 3차 접종률은 39.6%에서
44.3%로 4.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고위험군인 또는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 접종 대상자는 18일 0시 기준 289만 6,181명이며 이중 89.9%인 260만 2,299명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12세에서 17세 접종은 대상자 78만 2,430명 중 1회 이상 접종은 48만 7,393명이 참여하여 접종률은 62.3%이며 기본 접종 완료자는 40만 8,650명으로 접종률은 52.2%입니다. 한편 지난 한 주간 도내 1,728건의 백신 이상 반응 신고가 있었습니다. 중증 사례는 14건, 사망 사례는 총 7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내 오미크론 변이 현황입니다. 18일 0시 기준 도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735명입니다. 지난 한주 사이에 447명이 추가로 변이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변이 환자 735명 가운데 해외 유입이 480명, 국내 감염이 110명, 미분류 145명으로 65% 이상이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이들 2주차 전국 국내 감염 사례 중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26.7%입니다. 수도권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1월 1주차 5.5%에서 2주차 19.6%로 일주일 사이에 약 4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국적으로 호남권으로 이들 2주차 검출률이 59.2%에 달해 델타를 제치고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최근의 평택시 확진자 증가 관련입니다. 최근 2주간 평택시 확진자는 총 4,672명이며 일평균 확진자는 334명입니다. 이 중에 미군은 1,983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검사 건수가 를 의뢰한 158건 중 89.2%에 해당하는 141건이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되어 최근 확진자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미군 측과 협조하여 병사들에 대해서 식당 등 외출 금지를 실시하는 등 미군 방역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부대 주변 상가 자율 휴업 실시, 위생업소 방역 수칙 점검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주한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과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평택시 미군 측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평택시의 확진자 급증 사례를 보면 알수 있듯이 전파력이 강력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3차 접종과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민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